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지난주 대구 공공병원 설립을 둘러싼 쟁점과 전망 보도해드렸죠. 경북에서도 공공의료원 개혁에 시동을 걸고 있는데 대구와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집중 취재, 먼저 경북 공공의료원의 실태와 문제점을 주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북부 지역의 거점 공공병원인 안동의료원. 경북 인구의 30% 정도인 78만 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진료 과목 7개는 전문의가 없어 진료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진료의사 23명 중 6명은 전문의가 아닌 공중보건입니다. 코로나 병상을 당장 열어야 되는데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구직 사이트를 광고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여건상 환자 의사 수급이 굉장히 힘들고. 필수 진료도 제대로 못 받고 의료진도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환자들마저 외면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이라고 이름은 그런데 사실은 종합병원 구실 자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안과 같은 데도 지금 의사가 지금 없어가지고 계속 외래 진료를 밖에 가서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적자 규모도 매년 늘어나 현재 부채가 130억 원에 달하는데 의료진 수당을 몇 번이나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공공의료원인 포항과 김천의료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안과와 응급의학과 등 일부 필수 진료 과목 전문의가 없어 진료를 못하고 있는 데다 분만실 등 기본 의료시설조차 갖추지 못했습니다. 부채 규모도 크게 줄지 않아 경영 실적에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입니다. 공공의료원이 열악한 데다 경북에는 상급 종합병원과 국립대 병원조차 없어 위중증 환자 치료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치료 가능 사망률도 인구 10만 명당 78.3명으로 강원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여러 가지 열악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 인력, 시설, 간호 인력 여러 가지 문제가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는 경북 공공의료원.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앞으로도 악화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주현지입니다.